눈으로 따라가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이 엣지에 대해서 우리 정원 친구가 질문을 해주어서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에서 이 엣지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걸 쓰는 이유는 보통 잔디가 있는 공간에 이거를 씁니다. 그래서 잔디가 이곳에 식재가 되어지면 이쪽으로는 잔디가 도로 이렇게 설명해 되겠군요. 이쪽에 잔디가 식재되어지면 이쪽으로 잔디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잔디와 식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오늘 쓰는 거는 요재들도 있지만 재질이 정말 많습니다. 재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형편 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이건 색깔이 약간 이런 색이어서 나중에 잔디가 식재됐을 때 그래도 눈에 많이 띄지 않는다는 이런 특성도 있고요. 다음 특성은 쉰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다 쉴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이 되게 유연하다라는 거예요. 철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자르고 하고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오는데 이걸로 하면 상당히 부드럽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2.5m입니다. 하나의 길이가. 그러면 가다가 더 연결을 할 때에는 이런 부속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속을 가지고 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 부속을 가지고 중간에 낍니다. 이게 껴서 끼고 또 한쪽을 끼죠. 또 한쪽을 끼면 연결이 되겠죠. 볼까요?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결을 해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돼 있다라는 이 제품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에 정원의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어떨 때는 철제를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렇게 뭐라 할까요? 요거 마저도 보이는 게 불편하다 나는. 그럴 때에는 철제를 스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시공하실 때에는 이미 땅을 좀 파놨습니다. 파놨는데 시공하실 때는 먼저 땅이요. 땅은 요 깊이에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 요 지점까지 땅을 파서 묻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대략 재세서 하시면 되겠고, 파신 다음에는 이렇게 넣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딱 미리 잰 다음에 자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묻을 때에는 그냥 묻으면 안 되시고 이렇게 내가 주 왜 자르는지도 말해주세요. 아, 여기 지금 왜 그랬냐면 여기 여기 지금 배관이 하나 지나가요. 여기 지금 CD관이. 그래서 그건 피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걸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묻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묻을 때에는 중심축을 잡고 주변에 훅 했던 거를 먼저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넣어서 눌러가면서 하셔야 중심값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촬영을 오늘 댕댕이 누나가 도와주고 있는데, 댕댕이 누나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언제나 제가 오늘도 이거 촬영을 하게 됐던 게, 우리는 정원에서 늘 있는 이야기인데 처음 정원을 만드신 분들한테는 되게 자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제가 드릴까 하다가 영상으로 만드는 게 더 재밌겠다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원 친구들이 정원 만들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좀 깊이 박히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깊이 박히면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높은 건 사정없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깊이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이해되셨죠? 네.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양쪽을 다 흙을 이렇게 채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어느 정도 됐다 하면 발로 양쪽으로 발을 한번 찍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정하시면 흙이 더 많이 잘 들어가요. 그리고 또 흙이 모자라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서 다시 흙을 채워서 한 번 더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엣지, 정원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엣지에 대해서 지금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를 통해서 잔디 시공할 때 주변에 잔디가 넘어오지 못하는 하는 역할을 이 아이가 한다는 거고요. 이 옆에도 볼까요? 여기는 잔디가 아니라 여기는 작업장입니다. 마사를 깔아놓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작업장인데, 여기도 역시 잔디가 넘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해놨죠. 그래서 조금 깔끔한 정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엣지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오늘 설명한 게 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정원친구 이호입니다. 안녕.